자, 동영상 편집기인 캠타시에 보게 되면 이쪽 라이브러리에 콜아웃 부분에 카운터가 이제 생겼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전체 8가지의 카운터 기능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거를 한번 이렇게 넣어 볼게요. 화면에 넣게 되면 이렇게 300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프레임을 카운트다운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여기를 보게 되면 자, 스타트를 보게 되면 프레임을 거꾸로 300프레임부터 거꾸로 카운트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일 처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중간으로 가도 자, 300부터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만약에 연장했다고 치면 이쪽이 끝나는 부분이 이어서 끝났는데 자, 끝나게 되면 다시 이렇게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제일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이거를 그대로 지우고 처음에 끌어다 쓰면 자, 300부터 시작을 하지만 내가 이거보다 예를 들어서 뭐 400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더 늘리면은 여기서부터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거는 앞부분에서 늘려도 되고 뒤로 가서 더 연장을 해도 이쪽에서는 이제 0부터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것 같지만 이게 늘어나면 전체 프레임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하면 되고 줄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줄여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프레임 숫자를 예를 들어서 내가 50프레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30프레임이 가서 초당 30프레임이니까 1초를 하고요. 1초가 이렇게 해서 1초가 됐겠죠. 그러면 여기서 30프레임이 더 가는 거기 때문에 세미콜론에 그러니까 50프레임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30이니까 여기서 20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1초에 이제 20이 더 간 부분 여기서 정확하게 맞춰주고 이거를 당겨서 이렇게 딱 끌어주게 되면 카운트를 50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는 게 여기 카운트다운 프레임이 되는 거고 이거를 초단위로 하는 게 이쪽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10초부터 시작을 합니다. 9, 8, 7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것도 내가 시간을 더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죠. 이거는 지워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자 11초부터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5초짜리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5초를 맞추고 정확하게 길이를 맞춘 다음에 이거는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 위치에부터는 항상 5초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20초로 하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쪽에 자 20초가 이쯤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자 20으로 끊어주고 이 끝을 처음으로 맞춰주게 되면 이거는 20초짜리 카운트다운 초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20초를 이쪽 해주면 되죠. 이거는 지금 투명한 거기 때문에 아래에 어떤 뭐 사진이나 동영상이 오게 되면 그 위에 뜨게 되고 여기서 뭐 색깔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여기서 지정을 해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게 초침이고요.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작동해서 볼게요. 되면은 전체 10초짜리고 천천히 가죠. 이거는 프레임이에요. 1초당 30이에요. 30이 넘어가면 초 단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표기를 캠타시아에서는 10분초에 세미콜론에 프레임 수로 하게 됩니다. 프레임은 30개로 하게 되고요. 그럼 이것도 늘려볼까요? 늘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것도 다 끝나는데 더 늘어나는 거죠. 늘린 것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시작되는 지점에 상관없이 전체의 이 아이템의 길이를 시간으로 지정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고 자 이제 미디어 프레임 카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0부터 쭉쭉쭉 가죠. 자 여기서 7, 8, 9, 딱 300까지 끝났어요. 그러면은 자 이거는 프레임을 세는 건데 프레임을 처음부터 세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한번 늘려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시작되는 점에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이 자체에서 시작을 하고 끝내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범위의 프레임이 몇 프레임인지를 세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프레임을 세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동시켜서 그 프레임을 지정을 해주고 뭐 표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여기에 있는 거고, 이 타임 스태프는 당연히 시간을 찍어주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쭉 가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것도 이제 늘리면 당연히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기준 시점은 내가 이 개체를, 아이템을 어디에서 위치시키느냐, 그 위치시킨 점이 시작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똑같이 생겼죠. 자, 이건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분초만 있는 거죠.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똑같은 건데, 분초만 늘어나는 거고, 이거는 시간까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 이거는 분초, 시간.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름들이 좀 애매한데, 이거를 그냥 이름만 보고 직관적으로는 쓰기가 좀 어렵게, 라이브러리에 있는 다른 아이템도 마찬가지인데, 이 이름들을 굉장히 잘못 지어놓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임이겠죠. 이렇게 쭉 프레임이 넘어가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300까지 되죠. 10초가 되어 있는데 늘려볼게요. 그러면 쭉 늘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재미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거는 여기가 시작되는 점이 기준점이 아니고 전체 이 타임라인의 시작점부터 계산한 위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0이겠죠. 제일 앞이니까. 근데 여기 지금 이 개체가 서 있는 이 위치가 딱 137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름이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옮기면 얘는 0이 되는 거고, 요쯤에 가서 계속 옮기게 되면, 이걸 옮기게 되면 요게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요 위치는 항상 절대값인 거죠. 고정이 되기 때문에 요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340이 변하지 않죠. 이 때문에 그 다른 카운트하고는 좀 다른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고, 얘는 기준점이 이 전체 비디오의 제일 앞쪽이기 때문에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얘는 이렇게 변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요걸 한번 해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준점의 문제가 됩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쭉 시간이 흘러가죠. 시간이 흘러가는데 쭉 움직여 보게 되면 안 변하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4초에 17프레임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준 위치가 자기가 시작되는 지점이 아니라 이 비디오가 시작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제일 앞에 시작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자기 위치를 기준으로 쓰는 건데, 이게 순서대로 하느냐, 역순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요거니까 시 단위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 분 단위만 쓰느냐, 이런 거죠. 이렇게 요거는 시를 쓰는 거고, 여기는 분까지만 쓰는 거고, 요거를 확인해서 여기다가 뭐 다른 그래픽을 씌우거나 도형을 씌우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들어있는 뭐 영상이나 사진에다가 적절하게 결합을 하면 좀 동적으로 어떤 시간 간격을 보여주고 프레임의 위치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